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겨울이 너무 길다 싶다가 계절이 확 바뀐 느낌이 드는데요. 꽃도 며칠 사이 갑자기 확 피어서 곧 져버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계절의 바뀜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자칫 재미없고 따분한 암기 과목으로 오해를 받기 쉬운 역사를 접근하기 쉽게 풀어 써주시고 재미있는 해석을 곁들인 글쓰기를 해주신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의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역사를 보는 눈과 재미있는 역사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지사항도 두 가지 있어서요. 저희 라디오 책다방 서버가 바뀌면서 기존의 아이튠즈에서 책다방을 구독해서 들으셨던 분들의 구독이 다 해제됐다고 하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책다방을 다시 검색해서 구독하시면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뜨거나 자동으로 다운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공지는 페이스북 창비 라디오 페이지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번 주부터 책다방의 야심찬 자매품 진중권의 문화다방이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책다방과 문화다방을 위한 팬페이지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책다방 소식은 이쪽에서도 많이 전해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이용하는 분들 좋아요를 꾹 누르셔서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장비라디오는 출판사 창비가 제작하고 공급하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미학자 진중권이 진행하는 고품격 문화 토크쇼 창비라디오 진중권의 문화다방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라디오 책다방이, 매주 목요일에는 진중권의 문화다방이 문을 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병자호란의 저자인 한명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선생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황정은 작가께서 한명기 선생님 소개를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명기 선생님은요. 1962년생이시고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외국어대, 한신대, 국민대, 가톨릭대 강사와 규장각 특별연구원을 거쳐서 현재는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병자호란, 16세기 등이 있고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전국의 동향, 19세기 전반 반봉건 항쟁의 성격과 유형, 제조지은과 조선 후기 정치사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동아시아사 속에서 한국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한명기 선생님은 첫 저서 임진왜란과 한중관계로 2000년 제25회 월봉 저작상을 받았고 병자호란, 이 책으로 한국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이고. 역사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렇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저희가 이 김태우 박사의 그 폭격으로 이 저자 직강의 힘 같은 걸 좀 느낀 적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네.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역사의 힘이랄까. 오늘 선생님 워낙 강의 잘하신다고 유명하신 한샘 모셨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하시고 학교 강의도 하셔야 되고 여기저기 막 섭외 받고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저기 맨날 비슷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가 개학을 했으니까 네. 뭐 수업을 해야 되고 이제 가끔 외부 강의 청탁 오면 나가서 해야 되고 네. 뭐 그러니까 바쁜 거기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도 뭔가 양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책다방 출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오신? 뭐 그건 전혀 아닙니다. TV였다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라디오 네. 방송. 라디오니까. 네, 뭐. 그렇죠. 네. 병자호란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게 이 유화령 선생의 소설 환향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돼서 화제가 됐었죠. 이 유화령 선생님 그러니까 사모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책을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책을 읽었고. 그 과정에서 주제의식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역사 교양서로 한 분은 소설로 이렇게 같이 출간하는 일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럼 식사하실 때도 뭐 주로 광해군 인조시대 얘기를 하시나요? 아 오늘은 우리 인조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러시는 그때 그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처가 출간한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자호란 때 포로 네. 이른바 피로인에 대해서 다룬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자료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또 전공자니까 이러이런 내용을 봐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 조언 정도를 했지만 뭐 이걸 놓고 진짜 식사나 뭘 할 때 얘기를 해본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소설 읽고 그래도 코멘트는 하셨겠죠? 이런 거는 역사적 팩트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코멘트는 하는데 역시 이제 앞에도 소설가가 계시지만 이제 소설을 쓰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잘 안 들으시는군요. 그렇죠. 이 주관의 선을 넘어서는 조언이나 이야기는 이제 간섭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역시. 아니, 전 또 식사 때도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 이번 책 읽으면서 선생님 문체? 그러니까 감정이 섞이지 않은 굉장히 짧은 단문 그다음에 간결한 문체 인상적이었고요. 선생님 특별히 어떤 글쓰기 훈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글쓰기 훈련을 특별히 따로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다만 이 옛날 논문 2에 글을 쓸 때 문제가 이제 주어 수로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제 장황하게 늘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걸 의식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주어 수로를 가능하면 짧게 가면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소리 내서 읽는 습관 뭐 그런 연습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소리 내서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는 네네. 거군요. 약간 김훈 선생님 소설 읽는 거 비슷한 느낌도 있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서 좀 이상하면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도 더 이상할 테니까 이제 그거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아령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문장 보여주시고 한 적은 없으셨는지? 이제 문장 문제도 이게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네.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네. 문장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안 하는 거를 일종의 불문율 비슷하게 삼고 있습니다.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는 이 병자호란 속에서 따옴표의 쓰임이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문장들이 이게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이다 보니까 한자어 사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그런데 그 문장 속에 오버라든지 모문용 카드라든지 이런 외래어들 특히 영어 쪽 외래어들을 사용하실 때 따옴표로 이렇게 묶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뭐 이게 소설은 어쨌든 아니고 일단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니까 뭐 제가 창작할 수는 없으니까 사료상이 굉장히 길게 나온 거를 압축해서 전달을 하려면 일단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다가와야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사용하는 이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이 따옴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법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역사 관련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특히 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제가 쓴 글의 내용하고 실제 뭐 왕조실록이나 이런 사료에 실제 사료를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휘에 민감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긴 문장을 이 분량이라든지 어떤 호흡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압축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면 이제 구어 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올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긴 썼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쓸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따옴표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 저는 병자호란 전후로 이 책 병자호란이요. 병자호란 전후로 역사적 맥락을 짚다 보니까 책 속에서 언급되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또 지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큰 이야기로 파악을 해주지 않으면 기억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을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외워라 하면 외우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임금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대개는 또 그렇게 역사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역사를 보다 좀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 뭐 이런 책을 읽으면 되는 거죠. 병자호랑 같은 이야기로 잘 엮은. 제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예, 선생님. 네. 그 외 보통 이 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많이 거론하는 게 뭐냐면 이 너무 단편적인 사실을 암기 위주로 네. 이제 외우라고 강요를 한다. 또 우리 세대 좀 연배가 좀 넘는 사람들은 뭐 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하는 편이었습니다만 이제 요새 이제 애들 세대가 좀 달라지고 하니까 사실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한 그 풍부한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 애들은 사실은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암기 과목이라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되 이제 그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선생이나 작가들이 좀 제시를 하면 역사 공부가 이제 재미있어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작가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역사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이 흥미를 느껴서 나름의 그 방법을 가지고서 뭐 언제까지 연도를 중심으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서사를 구성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명료해지고 이 생각할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 분야의 교양서들은 한동안 뭐 이것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제야학자들이 좀 주도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학에 적을 두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주로 대중적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책이 이제 많이 읽히고 했었는데 병자호라는 대학에 계신 저자가 오래간만에 쓴 책으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던 케이스 같고요. 근데 뭐 다들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비슷하겠지만 논문 쓰기에 너무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거 딱 보고 선생님 이 책으로 학교에서 몇 점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점수 이게 논문 굉장히 여러 편 쓰는 노력이 들어가면서도 점수가 잘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 선생님 어쨌든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양서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책 자체를 쓰겠다라고 하는 계기는 뭐 애초에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없었는데 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 연구자로서 주목했던 주제가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의 중요성이라든가 파급력에 비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연구를 별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육에 반영되게 마련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병자호란에 대한 서사나 담론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나라가 1636년에 쳐들어왔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맞아요. 결사항전하다가 결국은 힘이 붙여가지고 삼전도에 내려와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다. 네. 그래서 남한산성은 어떤 민족 순환의 성지이고 병자호란은 어떤 그 저항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가 됐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거대하고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읽었고 이제 마침 그 2007년 1월부터 그 서울신문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역사 테마를 가지고 좀 연재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로서는 상당히 좀 당시로서 파격적인 제안인데 그 지면을 매주 20매씩 2년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원고로 따져보니까 한 2,000매가 넘는 분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재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을 했는데 또 연재할 당시에도 뭐 제가 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올라오고 그런 글들을 보면
의외로 뭐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많다. 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의 침략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사건이다. 뭐 이런 평이 있어서 그걸 끝내고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게을러가지고 한 5년 동안 팽개쳐뒀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좀 독촉을 좀 받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이 생각이 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부랴부랴 한 6개월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좀 서사를 완성을 한 셈이죠. 책으로 낼 때는 아, 이 책은 어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셨나요? 글쎄 뭐 저도 옛날에 대중서를 한번 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출판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얘기가 어떤 내용이 공통점이냐면 역사책 가운데 어떤 주제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깊이 공감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매니어가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있다. 아, 그런 추산이 있군요. 예, 대략.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또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병자호란 얘기가 단순히 뭐 김훈 씨가 소설을 썼지만 이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또 한반도라고 하는 이 제한된 국가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본다면 다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실상 그대로 명도 관련되고 청도 관련되고 또 일본까지 관련된 거에 그 복잡한 내용을 잘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그 심각하고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아보다는 훨씬 좀 넓은 독자층한테 이게 전달이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그래서 이 역사 평설 병자호란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광해군대 정치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셨지만. 아, 그 후에 이제 한중 관계 쪽에 관심을 집중하셨고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이 제조 지은 다시 세워지는 어떤 그런 세워준 은혜라는 거죠. 무너질 뻔한 네, 나라를 네. 아, 그걸 갖고 논문도 쓰셨고 99년에 임진왜랑 한중 관계라는 책도 역시 광해군에서 인조 반정으로 넘어가는 시기 한중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책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 서문에서 이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적으시고 91년에도 중국을 방문하시고 94년에도 북경을 방문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신 그런 거는 시대 상황의 변화랑도 상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해군대 정치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이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원인 중에 자기 그 이복 동생을 권력 논리상 살해하고 또 이복 동생의 어머니이자 계모였던 이제 임목대비를 그 덕수궁에다 유폐를 하는 바람에 이 불효 내지는 이 폐륜으로 낙인 찍히는 게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그렇게 광해군은 어떤 극단적으로 몰고 갔던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약이 되었던 이 대륙 정세 변화하고 이제 거기에서 몰려오는 이 조선에 대한 외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외압이 일어났던 중심지가 기본적으로 중국이죠. 명과 청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기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 세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를 풍미했던 이 한국사의 이론은 뭐냐면 내재적 발전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안으로부터 어떤 자본주의 길 비슷한 어떤 내재적인 발전의 길로 가서 우리도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학계의 어떤 중심 축을 이루고 있던 이론이었는데 사실 근데 그런 축으로 놓고 보면은 예,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사실상 언급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내재적 발전이 아니라 이게 외적 변수에 의해서 네. 조선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뭐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보거나 병자호란 관련 기록을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이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7년 전쟁 그리고 뭐 수십만의 포로가 잡혀가고 그럼 이런 실체를 갖다가 외면하고 과연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틀로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씩 갖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는 거대한 종주국이자 강대국이고 또 하나는 굉장한 군사강국이고 이 사이에 치여서 살아왔던 조건 자체가 이게 몇백 년 세월이 지나도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일본군을 조선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명군이 참전하는데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6.25 한국전쟁 때 이 미군이 참전하는 속성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게 이 자료를 보니까 벌써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조선시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좀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이나믹하고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왜란에서 이 호란까지에 이르는 이 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선의 대응.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 임진왜란, 광해군, 뭐 병자호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주목이 갈 수밖에 없었죠. 진짜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진행이 되는 어떤 시대인 건데요. 근데 뭐 사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중국과 우리 관계는 되게 막 굉장히 나쁜 어떤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막 여자도 잡아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웅이 막 그걸 맞서 싸우고 맨날 이제 이런 것만 보지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가 그렇게 짧다는 생각을 또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임진왜란도 겪고 그 다음에 뭐 정묘호란, 정묘호란 뭐 이 병자호란이 쭉 이어지는 시기를 어떤 한 세대가 다 겪을 수도 있는 굉장히 끔찍한 시대인 건데요. 선생님 뭐 이 독자들 처음 듣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광해군 인조 시대의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광해군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선조의 둘째 아들이고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애초에 요즘 표현대로 스펙이라고 하면 왕세자가 되거나 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왕세자로 지명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이 터져서 굉장히 잘한 거죠. 임진왜란 때 이 양반이 저 윗동네에서 네, 뭘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일본군이 막 급작스럽게 수도를 향해 몰려오니까 이제 선조가 이제 엉겹결에 이제 광해군을 왕세자로 지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왕세자 지명 직후에 이제 피난 보따리를 쌌는데 이제 아버지 선조는 최악의 경우 명나라로 귀순하려고 했고 네. 근데 왕이 만약에 귀순하게 되면 이제 조선의 이 통치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광해군에게 이제 분조라고 해서 인사권하고 비상대권 일부를 떼어줘가지고 사실은 자기하고는 딴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광해군을 따라갔거나 그를 이렇게 목격했던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 분조를 이끌면서 광해군의 그 임시정부를 통솔했던 역할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둘째 아들이자 이 첩의 자식으로서의 컴플렉스를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라는 어떤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광해군을 몰락시키는 데도 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을 침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를 정복하겠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이 만약에 일본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압록강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일본하고 국경을 맞댄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만주로 들어오면 이 북경까지 오는 그 평원지대 속에서 이 방어할 만한 거점이 없는 거예요. 네. 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일본 애들이 우리를 최종적인 공격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면 조선에 나가서 싸우는 게 낫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만주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명군의 참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군의 참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면성을 갖는 겁니다. 즉 조선을 돕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는 자기들의 자위를 위해서 참전을 한 것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선전하냐 하면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돕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그리고 선조 자신이
외란 초반에 의주로 피난 간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반면 이 남쪽에서는 이순신이나 곽재우처럼 일본군하고 싸웠던 이 군사 영웅들의 이 지명도나 인기가 하늘을 솟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처럼 무슨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딴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 이 선조는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존재감 자체가 거의 전쟁 내내 그랬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몹시 네.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저 이순신이나 곽재우 같은 자가 저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고 또 민심의 호응도 얻고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 역심을 품고 나한테 영모를 꾀한다면 최악의 경우 자기 권력이 달아날 수 있죠. 네, 늘 그 걱정을 할 수밖에 네네.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냐면 저 이순신이나 곽재우 같은 인물의 공로를 상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이 전쟁 수행의 모든 공로를 명군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 예. 명나라 군대가 참전했으니까 조선이 다시 살아난 것이지 이순신이나 곽지우나 이런 무장들의 활동은 운물 안의 개구리이자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자신들의 자위적 목적을 위해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게 생색을 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또 선조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좀 일치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수의 많은 의병장들이 처음에는 선조로부터 칭찬을 받다가 나중에는 역모로 몰려가지고 처형되는 것도 같은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조선의 왕권과 이 명이라고 하는 거대 외부 권력하고의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광해군이 어렵사리 이제 선조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됐을 때 문제는 이 요동지방에서 명은 점점 쇠퇴해가고 만주가 부상하는 새로운 국제 환경이 펼쳐지니까 이 조선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죠. 명편을 들 거냐 만주편을 들 거냐. 근데 이미 조정에는 상당수 신하들이 그 선조에 의해서 세례받으면서 명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설사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을 위해서 만주와 싸워야 된다. 이런 신하들이 막 진을 치면서 이제 광해군을 채근을 하니까 이 1619년에 이 명나라가 조선에게 그 원병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광해군은 이 전후 맥락을 보면서 이 만주와의 그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고 버팁니다만 오히려 조선의 그 선조에게 세례받은 이 친명파들이 광해군을 떠미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설사 명을 위하다가 우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여전히 그 자기가 둘째 아들이자 그 첩의자식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극복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늙음하게 장가 들어서 남겨놓은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광해군은 군인데 이복동생이지만 영창군은 어쨌든 대군이라고 하는 이 왕세자의 스펙으로 놓고 보면 훨씬 네.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잠재적 라이벌이 있으니까 이 라이벌의 존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모 어머니를 덕숭에 유폐하고 동생을 이제 그 창덕궁에다가 아니 누굽니까 저 강화도로 보내서 죽이는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역모 사건이 빈발하면서 인조의 동생입니다. 인조는 원래 능량군이라고 불렸는데 그 동생이었던 능창군이 죽죠. 네. 근데 인조는 광해군하고 어떤 관계냐면 광해군 이복 동생의 아들이니까 숙질 관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군이라는 이복 동생의 그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능창군이 죽으니까 이제 정원군도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 광해군이 그 정원군 집안에 왕기가 서려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서울 역사 박물관이 있는 그 지역인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 왕기를 누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궁궐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럼 능창군은 거기서 당연히 쫓겨날 것이고 이제 아들 죽은 데다가 광해군이 자신을
아주 삐딱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니까 결국은 병사하고 맙니다. 네. 그 동생도 와중에, 죽고 아버지도 죽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의 경우에는 이 숙부에 대한 원한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원한이라고 하는 걸로 표출하기에는 이게 어쨌든 역모가 되니까 그걸 이제 뭘로 우회를 하냐면 이제 광해군이 외란 때 명예 은혜를 조선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또 어마어마한 그 궁궐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를 계속 자행해서 이 민생을 완전히 파탄냈다. 이제 이런 명분에 편승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쿠데타 준비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입장에서는 자기 숙부를 몰아내면서 이걸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반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말의 의미는 그 이전 시기의 정치는 올바르지 않았다. 아니면 개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이상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존적인 욕망을 배제하고 대의명분만을 위해서 그런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바로 뭐 삼족이 멸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자기 아버지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다가 역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또 다른 명청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국제질서의 변동 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숙부와 조카 사이에 이 숙원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이 정변으로 폭발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광해군에서 인조로 넘어가는 시기가 그렇죠. 네, 네.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역사를 배울 때만 해도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으로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광해군에 관한 다른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의 이번 책 병자호란에서도 보면 광해군의 대외 정책이 상당히 영리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나라 바깥의 정세 파악이 빨랐고 좀 몰락의 기미가 있는 명도 좀 멀리하면서 만주 쪽 눈치를 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만주 쪽의 상황을 지켜보고 선생님께서는 광해군의 이런 대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뭐 작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영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일하는데 뭐 학자들이 영리했다고 얘기를 하면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동조하기보다는 아마 광해군을 제병가한 거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1350만 명이 봐주니까 아마 광해군이 지금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 내정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광해군이 쫓겨난 걸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왕자리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환기의 인물이자 격동기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란이라고 하는 이 미증유의 대전란을 겪어서 일단 이 사회 경제라든가 민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배고픈 시절에 왕노로서 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이 자기 아버지는 최악의 경우 명나라로 귀순하지만 자기가 남아가지고서 그 전쟁을 지휘해야 하면서 사실은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정말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청년기에 이 동북 일대를 헤매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뭐 제가 옛날에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 조선시대 대부분의 왕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라고 하면 평안도나 황해도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오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역설적이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눈으로 본 거죠. 그렇죠. 직접 체험을 네. 하니까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됐으리라고 봤고 또 명나라 장수들하고의 접촉이라든가 또 일본군하고의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교전 경험 이런 거를 흡수하면서 사실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한 실체 인식이 여타 딴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달랐겠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왕자리에 올랐을 때 마침 그의 재위 기간 자체가 이 명청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결정적인 시기니까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대외 관계의 그 과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신중하면서도 이 경험에 입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총명한 예. 이런 정책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인조 때 상황이 정말 총체적 난국인 거잖아요. 반정으로 조정 상황도 살벌했고 숙청 작업 이뤄주면서 그러면 민심도 되게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두 차례나 또 역모 시도가 바로 또 있었고 그중에 한 번은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 내려간 적도 있었죠. 또 그 와중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명나라, 후금, 일본 이런 나라들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시달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빚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근데 책을 읽고 보니까 인조 때에서 조선이 이렇게 환난고초를 겪은 데에는 이 사람들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권 보유에 급급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광해군이 좀 더 그쪽 그 대내외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었던 광해군 체제가 유지가 됐더라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은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외부에 휘둘렸을까 싶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그 일단 광해군이 이제 저는 쫓겨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외교라는 게 내정하고 분리될 수 없으니까 네. 설사 이 만주하고의 외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부에서 궁궐을 짓는 것 때문에 이 재정 문제에 부대끼고 또 아무래도 궁궐을 지으면 그 궁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주 문제라든가 이 보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니까 거기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이제 민심을 잃게 되면 역시 어떤 변혁이나 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자 빌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설사 광해군이 외교를 잘했더라도 이런 정책을 계속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힘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는데 다만 이제 인조 정권 역시 이 집권하고 나서는 뭔가를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자행된 이 내부에서의 어떤 한계적인 측면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표출을 하거든요. 실제로 혁명정부는 그렇게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표방을 합니다. 표방을 하는데 그 인조정권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 그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1624년 1월에 일어나니까 이게 반정을 성공시킨 지 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공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렵게 잡은 정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괄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괄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이 광해군을 몰아내서 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이제 인조나 당시에 그 원운이라고 불렸던 이 김유라는 인물들이 이 사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괄을 1등 공신에다가 넣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2등 공신에 넣었는데 이 아무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김유의 아들을 이괄보다 앞자리에 놓은 데다가 또 이괄을 서울에 보직을 준 것도 아니고 저 평안도의 변방 곧 후금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긴장 상황에서 변방으로 보내니까 사실 이괄 입장에서는 이제 앙앙 불나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땐 일단 이 대의명분하고 이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을 장악을 했지만 이 정권 장악 이후에 곧바로 어떤 사심의 한계를 넘기지 못한 거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 조선 역사에서 이괄란이 전무후무한 게 뭐냐면 수도를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밀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금방. 근데 예.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저 공주까지 피난을 간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또 국제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인조 입장에서는 신하의 처지에서 숙부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유교정치 사상에서는 이게 패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패륜을 넘어서서 반정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집권의 어떤 흐름을 잘 타려면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결정적으로 거죠. 중요한데 이괄이 난이 일어났을 무렵에 아직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서울을 다시
반란군에게 넘겨주고 공주로 갔는데 이 공주에서 인조의 명령이 지방에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 정권은 당장 뭘 걱정하냐면 이 상태에서 서울을 장악하고 명나라하고 이렇게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 이괄이 혹시 명조정을 움직이게 되면 명나라에서 나보다 이괄이 추대한 왕자를 조선왕으로 책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조바심은 더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명예에 대한 의존도, 특히 정신적 의존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괄이 갖고 있던 군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괄의 반란군도 죽고 진압군도 죽고 하니까 이 조선의 군사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무력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이미 그렇네요. 한 30-40% 정도 네. 양쪽에서 다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손실이 된 데다가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명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니까 이제 이게 이괄란 진압 이후에는 명으로부터 아주 노골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그 강요가 들어오게 되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 입장에서는 조선을 움직여서 이 만주를 견제하려는 이의제의 정책을 펼치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이 내정에서 조금만 전략적이지 못하면 이 곧바로 외세로부터 시쳇말로 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괄의 난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듣다 보면 되게 우리 오늘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 지정학적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물론 형식이나 뭐 모습은 다르겠지만 또는 뭐 나라 이름은 그렇죠. 바뀌어도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광해군은 사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왕위를 잃었다는 것 자체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네. 네. 인조는 그래도 이괄에 난 그럴 때 막 도망다니고 다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렇습니다. 광해군은 기습적으로 당해서 손을 못 쓰고 붙잡힌 게 어쩌면 맞습니다. 가장 큰 죄일 수도 있는 저는 거네요.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왕 자리를 잃은 거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얘기를 책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조라는 이 인물이 정말 흥미롭다고 재밌는 캐릭터죠. 네, 정말 네. 흥미로운 캐릭터 같은 그런 인생에 그렇게 많은 일을 네. 겪기도 어렵고 아니, 그것도 하나의 그런데 왕이 예.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 책 속에 나와 있잖아요. 말은 요순인데 요순 임금처럼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도 백성의 고초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진심이긴 하겠죠. 그런 제스처는 보이는데 정말 한 건 없는 막 이런 네. 자기는 막 혼자서 막 도망 다니고 있고 가장인데 되게 전형적인 나쁜 가장인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명나라 그리고 후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 그리고 일본 여기에 끼어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는 이 조선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뒹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그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영토 분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400여 년 전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호란 뭐 외란, 호란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좀 지금 한국하고 좀 되게 많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잘 뭔가 해내고 있는 건가 대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당장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명군이 어쨌든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 자신들이 임진왜란을 부르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를 때는 임진년에 왜구들이 와서 피운 난동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적개심 또 원한 이게 아주 명칭에 이미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아주 네. 농축되어 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자기들이 참전한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원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쪽으로 원조했던 한 전쟁. 그러다가 이제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 대륙하고 대만에서는 항외원조라고 부릅니다. 네. 항은 저항할 항자고 외는 일본이고 원 돕는다. 네. 조는 조선할 때 조죠.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서
조선을 도운 존재.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그 임진왜란하고 거의 한 42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한국 전쟁을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항미 원조라고 부르고 미국에 맞서서 일본이 미국으로만 바뀐 거죠. 그렇죠. 북조선을 도운 전쟁. 이게 시간이 420년의 시차가 나는데 이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임진왜란과 한국 전쟁의 차이는 글자 한자 차이죠. 외자랑 밑자 한자 차이.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 뭐 섬뜩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이 강대국의 어떤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조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조감 당하고 있는 차원에서 전혀 갖고 다른 있는 거죠. 시각하고는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나라 후금 조선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가도야 있던 모문용 같은 인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는 거 비슷하게 가도의 자리를 잡고 이 어쨌든 청나라와 이 조선 사이에서 후금과 조선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를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러나 어쨌든 후금과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 모문용의 존재라고 할까? 설명해 주신다면 이 모문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 거죠? 그 이제 모문용이라는 인물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명나라의 어떤 중하급 지휘관이었죠. 네. 이제 출신은 저기 절강성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1621년에 이제 명나라가 이 만주 당시 이제 국호는 후금이었는데 후금한테 이 만주 지역의 전투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이 만주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거점 도시가 랴오양이라고 있습니다. 요양. 네, 요양. 그곳을 일치어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문용이라는 친구가 거기 있다가 그 도망을 쳐서 떠돌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조선으로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급 장교 출신의 일종의 패잔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인물이 아주 재밌는 게 그 요동반도 일대의 섬들을 떠돌면서 그 만주 지역에서 후금군에게 쫓겨난 한족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621년에 그 자기 옛날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단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주 건너편에. 네. 그 단동은 당시 이제 후금에게 점령된 상태였는데 거기를 기습을 하는 거죠. 이제 게릴라 수백 명을 이끌고 단동을 기습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가 있던 이 명나라에서 귀순했던 명으로 치면 민족 반역자 몇 명을 처단을 하고 이제 후금의 간담을 좀 서늘케 하는 네. 그런 승리를 거두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당시 명나라는 이 1618년 이후로 만주 지역의 육지 전투에서 이 후금한테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은 과장되어서 이 북경에 전해진 이 모문용의 승전보가 이 황제를 상당히 열광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국을 잘 볼지 몰랐던 이 천계 황제라는 황제가 이 모문용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게릴라 이끌고 후금의 앞마당을 쳤지만 이 후금이 작심하고 더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반격에 나서면 이제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진강이라고 불렸는데 당시에는 단동을 이 단동에서 탈출해 갖고 본토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일종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광해군 때인데 그 광해군 일기 기록을 보면 광해군이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이 모문용이라는 장수가 평안도 영내에 상륙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해요. 네.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 내지는 이 골치 아픈 존재가 들어왔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경솔한 것 같고 교활한 것 같은데 이 조선 영내에 있으면서 계속 능력도 안 되면서 후금하고 싸울 거고 공격하겠다라고 네. 슬로건을 내고 덤비게 되면 이 조선에 대한 후금의 압력이 높아질 거고 또 이 친구가 명나라 출신의 삼국 출신이니까 또 푸대접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광해군이 아주 탁월한 측면인데 계속 그 사람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육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섬으로 들어가라 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후금은 수군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섬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모문용이도 보호가 될 거고 또 후금 역시 수군이 없으니까 모문용을 어쩌지 못할 거고 또 섬에 있는 동안에는 육지로 나와서 이 후금 쪽에다가 이렇게 허풍을 치지도 못할 거니까 네. 상당히 아주 좋은 선택을 그죠, 한 수죠. 그런데 네, 네,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지금 그 북한 그저 뭐 대포동 미사일 기지인가가 있다고 하는 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앞바다입니다. 아, 예. 거기 이제 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가도가 굉장히 척박하고 작은 섬인데 이게 위치상으로는 아주 요충지거든요. 이 남쪽으로는 산동반도 내지는 천진 쪽이랑 바다로 연결되고 또 이 북동쪽으로는 이 압록강을 통해서 후금이랑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조선이랑 연결되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황제는 이 가도에 있는 모문용을 지원해서 네가 여기에서 거점을 삼아서 이 상실된 만주를 수복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라. 근데 모문용 수백 명 병력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주 쪽에서 이 후금군에게 어떤 푸대접을 받던 한족들이 대거 조선 쪽으로 탈출을 해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요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요동 출신의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네. 얘들이 보기에는 모문용이 일종의 비빌언덕이죠. 자기 나라 장수 출신이 가도에다가 나름대로 거점을 마련하고 군사 의지를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거. 모문용은 막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느냐. 걔들이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경에 있는 황제한테는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면 이렇게 군인을 내가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문제는 군량이 너무 없어서 작전을 할 수가 없다. 제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네. 자기 그 세력으로 그걸 키우는 거죠. 키우는 데다가 배가 있으니까 수시로 철산에 상륙을 해서 이 만주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광해군은 섬으로 밀어놓으면 이 친구가 그냥 섬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생각해 보기에는 연전연패했던 그동안의 전쟁 양상에 비하면 이 모문용이라는 자가 저기에다가 거점 하나를 맞는 것 자체가 참 나름대로 대단한 일인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기특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이 광해군은 사실상 이 모문용을 아주 푸대접했거든요. 섬으로 밀어넣은 다음에는 그의 지원 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좋은 모문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조가 광해군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명나라 관원들 중에는 가장 빨리 알 수밖에 없어요.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조선의 내정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명조정의 요로에다가 인조는 명나라의 이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책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제정치에서 후원을 해주면 공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광해군을 쫓아낸 것 자체가 자기들의 허락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니까 이 명분상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조정권을 내치자니 이 모문용을 뒤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인조반정을 승인하면서 명이 내걸었던 가장 큰 옵션이 뭐냐면 너를 조선 국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문용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모문용과 함께 만주와 싸워서 요동을 수복하는데 협조해라. 네. 근데 이제 당장 이괄의 난 같은 것 때문에 이 권력 유지에 이 비상등이 켜진 인조 입장에서는 이거 덥석 물 수밖에 없죠. 지금 앞뒤 잴 거 없이 모문용 지원해 주면 왕으로 승인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해에는 막 1년에 15만 석 가까운 군량미를 이 모문용 진영에 지원을 하는데 실록에 보면 뭐 온 나라 쌀의 절반이라는 등 이런 과장의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 엄청난 부담을 사실은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조반정이라는 게 단순한 조선 내의 권력 그 변화가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선이 명과 후금과의 관계에도 아주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리고 이제 그 연결고리에 중요한 측면을 바로 모문영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이북 북한하고 싸울 때 왜 백령도에서 무슨 9월산 유격대 같은 거 갖다 놔두고 뒤를 계속 치는 거 비슷하게 일종의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방 게릴라 굉장히 규모가 큰 게릴라를 유지를 하고 그 게릴라는 뭐 군량이나 이런 거 보조를 받는 건 조선에서 보조를 그렇습니다. 받고 예. 그래서 이 후금의 뒤를 치게 하는 그런 나름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거네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문영이 이제 거기에서 해마다 막대한 양의 군량을 소모하면서도 이 만주 땅을 구체적으로 수복했다는 성과가 없으니까 네. 이제 특히 재정 담당자들 중에는 저 모문용이라는 놈을 아예 본토로 소환해 버려라. 이거 쌀만 축내지 하는 일이 뭐냐.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논의가 커지니까 이제 일부 신료들은 뭐라고 이제 모문용을 비호하냐면 모문용이 비록 만주 땅을 수복하지 못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한다. 그건 뭐냐면 바로 조선을 견제해 주는 거다. 네. 조선이 만주 쪽으로 기울지 못하게끔 하는 안전판을 지금 모문용이가 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모문용의 이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 그를 그 자리에 두면서 계속 조선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도나 모문용의 그 군사 기지가 사실은 명과 명의 입장에서는 만주와 조선을 동시에 그렇다.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예, 말씀드리니까 이제 명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광해군에서 인조로의 권력 이양 이런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주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세 주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후금, 청나라. 이 친구들은 누군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여진족, 이게 후에 여진족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뭐 옛날에 뭐죠? 윤관 장군 이런 사람이 가서 뭐 예, 잡기도 하고 이랬던 예, 예. 일종의 만주 지역에 별로 규모가 세지 않은 게 좀 흩어져 있던 그런 예. 부족들이었던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얘네가 어떻게 갑자기 막 커가지고 갑자기 거대 왕국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디서 나타난 어떤 사람들인 거죠? 후금의 주축 세력. 예, 이제 후금의 주축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진족, 만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 네. 그 숙신극 계통의 퉁구스 계통의 민족입니다. 북방 민족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구려가 왜 당나라하고 싸울 때도 그 고구려 남부 욕살 뭐 고해진 이런 사람들이 당군과 맞설 때 이제 말갈군을 고구려군에 편입시켜가지고 대항을 했고 또 발해에서도 이제 발해 주민 구성의 상당 부분을 이제 말갈족들이 차지했었죠. 그렇죠. 지도부만 고구려 사람들이 네네.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란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이 여진족이 중국 역사에서 확실하게 이제 강자로 자리매김을 한 거는 이제 1115년 무렵에. 그 완인부 여진이라는 데에서 아골타라는 그 영웅이 등장을 네. 합니다. 그 영웅이 이제 여진족을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는 통합을 거죠? 해서 그 통합된 힘을 가지고 이제 거란과 송을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26년인가에는 이 송나라 수도였던 북송의 개봉이라는 데로 쳐들어가서 이 송나라 황제 부자를 사로잡아가지고 납치할 정도로 이제 막강한 국가를 건설하죠. 그게 이제 금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키고 이제 송을 결국은 양쯔강 남쪽으로 몰아내서 남송이 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송과 금이 모두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로 이 징기스칸이 만든 원나라에 의해서 네. 망하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이 과거처럼 이렇게 통합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화북하고 만주 일대에서 이제 부족 단위로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금으로 한번 센 걸 한번 이미 보여줬었고 예, 그렇죠. 예. 금나라로 예, 예. 원대 이후로는 이제 각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1368년에 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고 이제 이 원나라를 저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몰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명을 건국했던 주원장은 애초에는 남경에다가 근거를 뒀는데 이제 만주를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주에서 이제 남경에서 만주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얘들이 옛날 고구려 때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고 발해의 주민이기도 한데다가 당시 한반도에 있는 고려는 이 만주 땅을 고구려의 고토라고 생각해서 이 주원장이 보기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네. 이 고려하고 여진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이 주원장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군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만주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데는 이 여진족 장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진족 지역에다가 이제 위소라고 해서 군정 행정 일치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책임자로는 한족을 파견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여진족들에게 자치권을 주죠. 네. 그래서 명예 행정 체계에다가 편입을 시키되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여진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골타와 같은 놈이 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북송이 남송으로 쫓겨간 것과 같은 이 한족의 치욕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주원장의 여진 정책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약하면 이재의 대상으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으로 걔들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쓴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여진족들은 수렵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채취라든가 수렵으로 먹고 살았다가 네. 이제 이게 점점 자의식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농경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농경에서 생산되는 그 생활 필수품을 작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쌀, 뭐 소금, 면제품, 철제 농기구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구해서 먹고 살았냐면 이 한족 상인들하고 만주 각지에서 이제 교역을 하면서 그 물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족들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고 자기들 지역에 채취한 특산품인 산삼, 모피, 진주, 인공 양식 진주입니다. 이걸 이제 한족 상인들하고 교역을 해서 먹고 살았죠. 네. 근데 이제 명나라가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뒀냐면 여진족의 부족장들에게 교역장에 나올 때는 반드시 명나라 황제의 명의로 발행된 증명서, 그걸 칙서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를 휴대하게 했어요. 한 부족장당 하나만 주고. 근데 만약에 그 여진족들이 그 명지휘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삐딱한 자세를 보이면 안 주는 칙서를 회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역권이 끊기게 되니까 얘들은 생필품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목줄을 틀어주면서 여진족들을 통제를 합니다. 통합은 막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분열 정책이죠. 뭐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이게 이제 14세기 후반부터 외란이 일어나기 직전 무렵까지는 거의 한 성공적으로 그럭저럭 네.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후반에 이제 명나라의 전반적인 국가 역량이 쇠퇴하고 또 만주 지역의 지휘관들의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게 높아지고 그 지역의 방어 태세가 흐트러지면서 여진족들이 점차 이제 그 틈을 타고서 이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유명한 이제 누르하치라는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누르하치는 애초에는 이제 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의 경제적 목줄이 이제 산삼, 모피, 진주인데 이거의 교역조차 칙서라고 하는 이 걸림돌 때문에 늘 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 이걸 이제 타개하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은 누르하치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이제 이 만주족 여진족들의 그 독립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커지니까 명은 전환기에 와서 여진족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158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늘이 여진족을 도운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왜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주 지역에 있던 명군이 대거 조선에 참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사이에 이제 한눈을 파는 사이죠. 이제 누르하치는 아주 힘을 키운 거죠. 그렇죠. 힘을 키우면서 여유 있게 주변 여진족들을 야금야금 병탄해 가면서 사실은 힘을 키우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진족을 키우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뜻하지 않게 상당한 기여를 그러네요.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르하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큰 절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 일본과 만주는 이렇게 봐라. 애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근한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제 누르하치가 이렇게 굴기하는 과정 역시 이 외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시 국제관계가 그렇죠. 도움이 된 거죠. 그 그게.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 그 여진조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괄해난 이후에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정권 안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 안보의 기반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게 됐다 이렇게 쭉. 사실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정묘호란 때는 우리나라 어쨌든 군인 중에 그나마 싸움 비슷한 걸 하다가 이 평안 병사 남이홍이 죽으면서 이 지휘관이 돼서 습진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일종의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렇게 싸움에 나가게 된 거에 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건데 결국은 인조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좀 막았던 거잖아요. 군사 훈련을 못하게 막고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늘 그렇듯이 갑자기 의병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싸우고 관군은 왜 맨날 치고 그런 상황이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 제가 인조였으면 뭐 다른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참 인조도 인생이 힘들었겠더라고요. 그게 피곤한 인생이고 네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 시대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 이제 저는 어쨌든 한국사 연구자 입장에서 관계사를 보니까 네. 그 중국이든 일본이든 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부분 나름으로 갖고 있는 지렛대 같은데 이제 애써서 주목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그 이 시기를 전공하는 뭐 청사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선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봤자 당시 힘의 균형 관계에서 이미 군사적으로 만주를 당할 수 있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외란이라고 하는 전쟁의 충격과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전쟁이면 그거 아마 회복하는데 거의 한 70년에서 80년 동안은 평화가 유지가 돼야 네. 겨우 이제 이게 아마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병자호란이든 정묘호란이든 외란 끝나고 나서 불과 한 30년이 안 된 시점부터 이제 이게 배태되기 시작해서 네. 전쟁으로 터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다만 인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자신이 집권을 했으니까 물론 이게 후대 역사가의 입장에서 제 감정이나 생각을 과거에 투사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문제가 많은 광해군 정권을 타도하면서 이 개혁과 뭔가 새로운 변화의 슬로건을 내걸었다라고 하면 대단히 전략적이어야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광해군 정권을 타도할 때는 상당히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뭐 썼습니다만은 파괴에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건설하는 데는 전혀 성공하지 네. 못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괄의 난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게 권력을 잃어버릴 뻔한 데 대한 이 충격. 불안 막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뜨거운 이 놀라움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그 용어에 해당하는 사찰에 해당하는 이 기찰이라고 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해군 정권의 잔당들 네. 아니면 설사 자신에게 충성을 하고 있더라도 이 군인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들은 1차적인 그 사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정들을 보내서 이 훈련하려는 지휘관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아까 그 평안병사 남이흥의 경우에는 이제 후궁군의 입성을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니까 이제 화약에다가 불을 붙여서 자폭을 하는데 그나마 좀 군인 같은 그렇습니다. 군인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네, 자폭을 예. 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패장으로서 책임지고 죽는 거는 당연하지만 병사들을 그래도 훈련이라도 제대로 한번 시키고 나서 이런 꼴을 당했으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이 너무 노골적인 사찰 때문에 훈련을 못했다. 자 이걸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안보냐, 네. 국가 안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전반적인 환경이나 역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금을 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보고 나서 실패하는 거는 문제가 다른데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정권 안보에 급급하다가 어하다가 결국은 이 후금에게 말려 들어가서 또 나중에는 이 명청 교체의 흐름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이 병자호란이라는 참극을 겪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국방력은 안 키우고 이 국정원만 세진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군대는 아유. 훈련을 못 하고 뭐 이런 네. 셈인데 그래서 왕은 또 왕대로 이 신하들은 보면 결국 두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이 명분론으로 뭉쳐 있었던 아주 얘기들은 늘 막 기계가 넘치게 하는 조정의 신하들이 있고 뭐 삼학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최명길로 대표될 수 있는 사실 제가 자랄 때는 이 최명길은 막 이렇게 막 얌생이 간신 막 청나라에 붙어서 뭐라도 하려는 사람으로 그려진 네, 네. 그런 책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막상 이 책을 보면 이 막 병자호란 터지고 임금은 피난 가고 막 당장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용감하게 내가 그래도 청군에 들어가서 시간이라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최명길 정도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을 많이 세웠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긴 사람은 아니고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최명길은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온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두 신하들 중에 이제 명분론 쪽을 많이 평가하게 네네.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어쨌든 이 16세기의 이 주자성리학이라는 게 조선의 사상계를 풍미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성리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니까 네. 그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화이론, 이 세상은 중하와 오랑캐로 나눠진다라고 네. 하는 이분법 여기에서 사실 지식인들 일반이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일종의 세계관이자 그렇습니다. 신화인 거죠, 예,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최명길에 대한 언급에 따르면은 최명길은 일단 주자학자로 자처했지만 양명학자이기도 했다. 양명학자는 아무래도 이 세상을 보거나 현실을 좀 보는 실용적인, 좀 다르거든요. 네. 뭐 실용적인 측면도 있고 세라고 해서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나름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다. 네. 이 사람은 아마 이 명이 망하고 후금이 들어서는 것이 일종의 새의 일종으로 파악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명학적인 그런 소양을 우선 가지고 있었고 그 이 사람이 그 취한 태도를 보면 의외로 더 명분론자보다 철저한 명분론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병자호란 직전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칭제하고 우리도 명처럼 황제로 섬겨라 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 거의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명분론자들은 뭐 당시 그 청나라에서 왔던 사신 용골대 일행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네. 걔들이 서울로 들어오면 당장 목을 쳐서 그걸 잘 소금에 절여가지고 명나라로 보낸 다음에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극단적으로라도 전쟁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속마음을 까뒤집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 걔들이 오랑캐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들을 놈들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들을 놈들도 아니니까 일단은 쟤들의 현상을 인정하되 우리는 정묘호란 때 맺었던 형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네. 전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명길을 제외한 척합화 명분론자들은 일단 오랑캐라고 낙인 찍은 청나라가 황제국을 칭한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저놈들하고 했던 모든 관계는 일단 다 여기서 끝이다. 근데 최명길은 기분이 나쁜 건 나쁘더라도 일단 쟤들하고 정면에 맺었던 건 약속이니까. 아, 그것이 직시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상당한 외교적 감각이거든요. 황제의 동생 나라가 된 걸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건 이제 이 최명길은 이런 거죠. 일단 이 만주족의 황제가 황제라고 칭하는 건 자기도 반대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청의 관계는 형과 아우 관계니까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아우 관계를 먼저 맺자고 한 게 청나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청나라에 대해서 니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아우라고 하기로 했다가
왜 신화로 여기려고 하는가 해서 따져는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건 우리가 명분 위에서 위에 있다. 그럼 쟤들이 말을 못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분 나쁘니까 청나라 사신은 목을 쳐서 명나라로 보내고 전쟁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조에게 역공을 하는 거죠. 진짜 척화파들의 말대로 청나라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게 본심이냐, 진심이냐. 근데 인조가 그렇다 그러죠. 그럼 이제 뭐라고 상소를 올리냐면, 그러면 작전을 바꾸자. 말은 싸우겠다고 얘기하지만 청군이 쳐들어오는 즉시 인조하고 조정신하들은 강화도로 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이제 그때 필요한 궁궐도 새로 네. 행궁이라고 해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최명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궁궐부터 불태워서 소각하고 온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변으로 가자. 그럼 청군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의주일 테니까 거기서 싸우는 게 정상이지. 만약에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면 왕과 조정은 청나라 수군이 시원찮으니까 버티겠지만 얘들이 깊숙이 남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백성은 다 죽는 서울과 거죠. 내륙 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어쩌란 말이냐.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니들이 알아서 살던가 말던가 하라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질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그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현 상태. 네. 그러니까 최명길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압록강변에서 싸우면 아... 설사 패하더라도 거기서 승부가 결정나니까 기준점이 거의 그렇죠? 된다는 거죠. 전쟁은 거죠?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청군이 깊숙하게 남아에서 포로를 수십만 잡아가는 것 같은 참극도 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군사적 측면에서 청을 당할 수 없다고 하면 청이 강자고 조선이 약자라고 하면 이제 최명길 논리는 그냥 여기 한 대 맞고서 끝내는 게 낫지. 반쯤 병신된 다음에 끝내는 건 다르지 않느냐. 네.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은 단순한 어떤 이 주화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명분론자보다도 더 철저한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는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근거에 의거한 거죠. 네. 최명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대단히 실용주의자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후금이 개성까지 내려왔잖아요. 두 차례 다 내려왔는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피로인들에 관한 네네.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 1시간을 하겠더라고요. 피로인 얘기만 네. 해도. 네. 사실은 뭐 네. 외란, 호란, 후금 뭐 일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 백성들. 이런 큰 난이 벌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그 나라의 국민들, 조선시대 그 백성들이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후금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개성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쓰러 간 거잖아요. 네. 조선인들을 노예로.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점이 조선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들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려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하나 이제 사실 관계를 조금 정정할 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는 개성까지만 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이제 청군 중에 일부는 이제 충청도 지역까지도 내려간 네.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다른데 어쨌든 당시 이제 청의 입장에서는 명하고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적은 결국 명인데 이제 그 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한족들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은 거죠. 네. 만주족이라는 게 어쨌든 소수민족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순수한 저 만주족 인구를 대략 한 15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명나라 한족 인구는 1억 5천만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100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전쟁의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전쟁 수행의 잠재력에서 이 청은 명에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청이 명을 접수한 걸 보면 이게 인류 역사의 어떤 불가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귀순을 계속 받고 이제 이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초부터 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노동력이나 군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획득해야 된다. 네. 그건 결국 원정 전쟁 나갔을 때 상대방의 포로를 산 채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이제 호적에 편제를 시키는 거죠. 그건 이미 뭐 1610년대부터 만주 지역을 공격해서 한족들을 잡아오거나 또 몽골족을 잡아올 때 항상 그게 염두에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원래부터 이 만주족의 청나라는 애초부터 다민족 국가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조선에서도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만 해도 이미 이제 상당수 한족이나 몽골족들을 이미 잡아오거나 귀순 등의 형태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보다는 이 포로에 대한 어떤 절박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상태가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포로들의 몸값을 챙길 수 있는 이 무역의 일종의 그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그렇죠. 네. 눈에 이제 쌍불을 켜고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국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해서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 삼남지방이나 북쪽에서 나오는 조선의 이 근황군들이 전부 남한산성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죠. 맞아요. 구하러 계속 몰려들었다가 그렇죠. 예. 싸움도 못하고 하여튼 지고 가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서울과 이 북쪽 일대 일반 백성들은 자기 나라 군대의 보호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청군의 칼날 앞에 이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왜 몇 년 전에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네. 이제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최명길 표현에 따르면 거의 최대 50만 정도의 포로가 이제 청으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명길 그 기록은 명나라 그 장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의 피해 상황을 좀 과장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 한 3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포로들이 잡히고 끌려가고 또 거기서 몸값 치르고 돌아오고 또 그냥 도망쳐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처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그 1636년 12월 9일 날 시작해서 이듬해 1월 30일 날 끝나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계절상으로 볼 때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니까 이 포로들이 잡혀서 청군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어딘가에 수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에 수용된 조선인 포로들에게 뭐 식사나 잠자리가 변변하게 주어질 리가 만무하니까 일단 네. 거기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 또 도망을 시도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고 제일 제가 느끼기에 비참한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 삼전도가 결국 송파 쪽에서 이 도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나루터인데 인조가 나루터를 건너서 오니까 이제 잠실벌판을 지날 때는 이제 청군이 항복한 인조를 이렇게 호위해서 이제 창경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참 이동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잠실벌판 곳곳에 수용되어 있던 이 피로인들, 이 조선인 포로들이 왕한테 막 호곡을 하는 거죠. 네.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근데 그 실록에 보면 그 외치는 소리가 만 명을 헤아렸다. 이제 그 만 명은 아마 그냥 편의적으로 썼을 텐데 상당히 많은 숫자였겠죠. 네. 이제 인조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조건 항복을 한 상태에서 이 포로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구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롭고 네. 이 듣기가 참 비참했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청태종이 인조에게 뭐라고 다짐을 받아내냐면 내가 잡은 포로들은 남김없이 다 심양으로 연행한다. 이제 압록강 건너가기 전에 탈출에 성공하는 자는 잡지 않겠지만 압록강을 건너서 한 발짝이라도 만주 땅을 밟은 다음에 조선으로 도망쳐오는 포로는 인조 그대가 도로 붙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 왜? 포로는 우리가 피땀 흘려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 문제 중에서 제일 비참한 게 이제 그 도망 포로하고 여성 포로가 되겠죠. 네. 도망 포로들은 심양에서 그 인조실록에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1,000명 정도가 탈출을 시도한답니다. 네.
수십만이 잡혀갔으니까 1,000명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낮에는 이 만주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조선 쪽을 향해서 걷겠죠. 그럼 밤에 그 깜깜한 데서 누가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니까 굶어 죽고 막 다 얼어 죽고 막 하는 거죠. 짐승에 물려 죽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 조선이 강 건너로 보이는 압록강변에 왔는데 이번에 이제 조선 쪽에서 배를 내주지 않는 거죠. 왜 그 포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겠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이 조선 쪽에서 포로를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변까지만 가면 살았다고 생각했던 포로들은 거기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상류로 올라가거나 해서 이제 헤엄쳐 건너려다가 그 물이 불어가지고서 익사하는 자, 또 절망해서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자, 나무에 목을 매는 자. 그래서 이제 1637년 여름철에 보면 이 압록강변을 답사하고 왔던 한 신하가 이제 인조한테 보고서 올렸는데 막 백골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강상류에 옷까지 하고 신발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포로들도 있지만 이게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은 제발로 청나라로 돌아가서 자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저기 뭐 심양장계나 이런 책을 보면은 죽이지는 않는데 이제 발꿈치를 뭐 도끼로 잘랐다든가 네. 참혹한 기록이 나오죠. 이 포로 문제는 진짜 이 병자호란의 가장 핵심 그 내용인데 이제 종래 그 병자호란 관련 서사에서는 이 얘기를 쏙 빼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그 인조를 포함한 지배층에게 어떤 비난과 허물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회피를 위해서 이 서사를 좀 축소한 게 아닌가. 네. 물론 가해자인 청나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당시 조선 내부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돌입했을 때 이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문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포로 문제를 고의적으로 잘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병기 활보문 왜 압록강변에서 도망가라고 해놓고 막 뒤에서 쫓아서 그 아포칼립스인가 하여튼 그 외국 영화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압축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도망치면 안 잡는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들어선 이후에는 설사 도망쳐서 돌아오더라도 조선이 잡아서 돌려보내줘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배태된 비극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엄청나죠. 네. 몸값을 치르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이 피로인들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고통이 상당했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장소가 어디냐. 이제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이제 청군이 철수할 때는 청군 중에도 포로 끌고 가는 게 귀찮은 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장 비슷하게 열어갖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만약에 속한된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심양까지 걷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기 땅에서 어쨌든 자유의무비 되니까. 그 나중에 값이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싸게 구해올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심양으로 간 다음에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죠. 그 자기 혈육 중에 뭐 실종되거나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심양에 그걸 계속 문의를 해서 결국은 심양까지 갑니다. 대개 이제 몸값으로 뭘 갖고 가냐면 처음에는 담배를 가져가거든요. 남초라고 해서 담배를 가져가거나 그 다음부터 청칙이 이제 은을 요구하는데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 은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조선의 은 유통 자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은을 뭐 곡식이나 배를 이용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싣고서 심양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심양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초에 생각했던 몸값보다 이게 몸값이 올라가지고 인플레가 돼가지고 목 때리고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몸값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왕실이나 종실들이 우선순위고 아니면 고관 대작들처럼 능력이 있는 집안의 인척들. 그 심양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돈이 꽤 많은 상인들. 이 정도로 이제 국한이 되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처절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자기 아들이 잡혀간 걸 알고 있는데
가서 데려올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압록강변에서 만주 쪽을 바라보면서 통곡한다. 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왜 이상한 가족들이 어디입니까? 판문점 이런 데 네. 뭐 저기 어디 여기 가까운 어디입니까? 저기 임진각 이런 데서 통곡하는 그런 걸 연상시키는데 이제 설사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 개인들이 또 심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걸어오는 동안에 또 여자들의 경우는 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강도 같은 녀석이나 아니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비싼 몸값에 또 되팔려고 하는 그 인신매매 상인들이 또 그 무렵에 등장을 하니까 이게 속환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속환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값 치르고 돌아왔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여자들, 특히 양반가의 유부녀들의 경우에는 십중팔구 이제 끌려가는 도중이나 청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정조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애초에 남편이나 이 시댁들로부터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 쫓겨나기 쉽상이죠. 돌아와서도 이혼 요구를 받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천신만고 끝에 네. 돌아와도. 네. 예. 그러니까 이 참 피로인 문제는 진짜 끔찍하고 뭐 이 필서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탈출해서 이 돌아와도 돌려보내다 보니까 여기 진짜 끔찍한 얘기는 병자호랑 끝나고 왜 28년 만에 탈출하고 네네. 뭐 38년 만에 탈출하고 아니 그 양반들도 정말 의지의 한국인들인 거고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우리도 이게 국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역사 공부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일단 나라가 좀 힘이 있어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지 하는 생각. 그래서 역사 책들을 읽다 보면 자꾸 이 명분보다는 실용, 그 다음에 부국 어쨌든 부국 강병이랄까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져서 약간 보수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거 있는 거.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저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특히 조선시대 이 전쟁과 관련된 역사를 좀 아주 찬찬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보다는 훨씬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강한 나라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대적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 일본 또 거기에 새로운 세력으로 다가서고 있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은 상대적 약소국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조건 자체가 금방 바뀌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시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더 병자호랑보다는 더 심한 상태니까 그 실상을 잘 알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병자호란의 경우 그냥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저항하다가 힘이 붙여서 삼전도에 내려와서 항복했다. 이런 간단한 서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 피로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전쟁 진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상 자체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선생님 말씀처럼 뭐 이게 보수적이 되는 거 그런 얘기보다는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처럼 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힘의 어떤 변화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파워 시프트가 네. 벌어질 때 그 여파가 그대로 밀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파워 시프트는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 마지막에 일종의 제 생각 비슷하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어쨌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 하고 네.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 못한 채 안 되는 거. 그 저는 이제 예를 이렇게 드는데 농구 경기에서 한 1, 2분 남았는데 상대방에게 한 10점 정도를 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지는 팀 입장에서는 그 10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는 거 하고 네. 그냥 범범하게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하고 전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점을 지고 있다고 하면 농구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우리 팀이나 상대 팀 모두가 다 팀 파울에 걸려 있을 거고 네. 그럼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상대방에서 제일 슛을
못하는 친구한테 가서 반칙을 해서 걔가 혹시라도 이 자유투를 던졌을 때 두 개 다 못 들어가거나 네. 뭐 한 개만 들어가거나 할 때 우리 팀한테 잽싸게 공을 던져서 제일 잘 던지는 애한테 3점 슛을 한번 시도하게 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는 네. 거죠. 막판에. 그렇죠. 네. 해보고 나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해보고 나서 지는 거 하고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하고는 천양지차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전쟁사를 고려해 보면 이 후자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전체적인 흐름의 그 양쪽의 역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강대국한테 게임이 안 될 정도는 분명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전 그래서 이제 그걸 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자에 보면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다려 네. 먹어야 병이 낫는다 이런 처방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집에 한 달 묵은 쑥도 없는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건 절망스러운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이게 3년 묵은 쑥을 구하냐. 예. 그렇다고 해서 어디 누구 집에 문마다 두드리면서 3년 묵은 쑥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나가서 무조건 쑥을 뜯는 거죠. 행동을 시작해서. 네. 그럼 그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한 달 묵은 쑥이 되는 거고 1년 지나면 1년 묵은 쑥이 되는데 물론 지금 당장 환자나 보호자는 그걸 먹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어쨌든 뜯어놔야 다음 세대가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다려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소국이나 이 끼어있는 나라의 리더들은 일단 이런 생각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그럼 너의 그 결론이나 대책이 뭐냐 이렇게 거창하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원론적이고 이런 방식의 얘기밖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면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쑥 뜯는 자세로 결국은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병자호란에 주목을 하셨잖아요. 보면 그래서 병자호란에 이르는 긴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아 이게 이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에 먼 뿌리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나라하고 그냥 잘 지내기로 하고 청나라가 우리랑 잘 지낼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네네.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네네. 우리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 지내면서 문물도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은 뭐 역사의 이푼은 없대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역사가 참 재밌고 배우는 게 많구나 하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느꼈고요. 선생님 혹시 다음 책 계획 같은 건 어떤 거 갖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게 어쨌든 이거는 학술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독자들이 읽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많이 풀었었으니까 네. 뭐 이런 종류의 성격을 갖는 책은 제가 뭐 조만간에 아마 임진왜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 전에 한겨레에다가 연재를 한 1년 한 적도 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임진왜란... 또 5년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글쎄 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임진왜란 이 병자호란 보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길고 훨씬 네. 이 규모가 큰 사건이니까. 근데 결국 저는 본질적으로는 역시 그것도 이 파워 시프트 과정에서 조선이 대처하고 당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런 성격의 책은 전 임진왜란 대중설 하나 내볼까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크고 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고 보면 임진왜란 얘기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병자호란 얘기는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창피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아무래도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임진왜란만 해도 어쨌든 선조가 의주까지 피신하긴 했지만 항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수도 한복판에서 임진왜란 그 승전이라고 우길 어떤 구석이 좀 네. 있는 거고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선생님 임진왜란 쓰시면은 유하령 선생님은 임진왜란 때 이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들 얘기를 쓰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어쨌든 긴 시간 야, 역사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한 1시간 30분 만에 요약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선생님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재능이신 거예요. 저희가 1시간 한 30분 동안에 병자호란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거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다음 기회 한번 저희가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딱딱한 사실관계만으로 접근한다면 역사는 그냥 암기 과목일 뿐인데요.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눈이 확 열리는 걸 느끼셨죠? 저는 오늘 한명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란 어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오늘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